안녕하세요. 닥터토마토 자연주의 정신의학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반향어의 원인 제대로 이해하기라는 제목이에요. 이 반향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반향어. 반향어가 왜 생기고 이게 생겼을 경우에는 이 치료를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반향어가 있는 아이들이 이게 치유가 잘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막 이런 주제를 전체적으로 좀 다뤄볼 거예요. 반향어가 생기는 이유 부제로는 반향어를 없애는 치료법, 이렇게 부제를 다뤄놨어요. 아, 이 반향어를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 반향어에 대한 인식이 되게 잘못돼 있어요. 아, 제목이 두 번째 이 얘기는 자폐 아동에게 반향어는 당연한 것 하고 지금 이제 물음표를 거기다 두 개나 달아놨는데. 이게 책들을 보면 자폐 아동에게 나타나는 언어 특성 중에 반향어를 갖든지 그 당연한 듯이 써놓습니다. 써놓고 여기서 책을 통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폐 아동에게 반향어가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줄 알았죠. 경험이 좁고 유창할 때는. 근데 이게 자폐 아동에게 이제 반향어는 당연히 출현하게 된다라고 이제 그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인가요? 제가 아이들을 갖다 이제 치료하고 정상 발달을 시키고 이런 과정에서 보니까 제가 치료하는 애들은 반향어가 출현하는 애들이 없어요. 단 한 케이스도 없어요. 단 한 케이스도. 반향어가 병적인 반향어가 출현하고 문제가 됐던 애들의 그 케이스는 단 한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요치는 플로타임이에요. 플로타임. 아이의 그 자발성을 중시 여기고 아이와 사회적 교감을 갖다 강조하는 플로타임적인 접근법으로 치료할 경우에는 반향어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물론 저한테 그 다른 데서 치료를 갖다 많이 하고 잘 안 돼서 저한테 왔던 아이들 같은 경우 반향어가 고착돼 있던 애들은 뭐 무수히 많이 봤죠. 이게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반향어가 나타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거라고. 이거 자체가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갖다 할 주제는 아니지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이 이렇다 저렇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명사에 대한 이해를 못한다든지 나나 저 뭐 이런 잘못된 그 이해가 되게 많은데 이 그건 나중에 하나 일일이 다 수정해 드릴게요. 반향어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자폐 아동이 되면 뭐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반향어에 대한 이제 잘못된 인식이 두 번째로는 당연하게 인식하는 근전이 이런 게 있어요. 언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떨어져서 반향어를 갖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응? 이게 질문에 대한 그 언어를 갖다 이해하려면 그 언어가 가지는 의미를 이해를 못한다는 거지. 즉 자폐 아동들이 머리가 나쁘고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언어 이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원숭이 같이 앵무새 같이 뒷말만 따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머리가 나쁜 애들이라는 이 장애 아동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나시보는 이 천박한 인식이에요. 이런 거. 질문에 대한 답을 몰라서 한다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질문을 갖다 엄마가 뭐 밥 줄까? 그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데 밥 줄까? 질문을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답을 몰라서 애들이 질문을 반복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런 식의 이해와 접근은 인터넷을 뒤져보면 유튜브나 블로그나 뭐 넘쳐나요. 근데 이거 한마디로 정리돼요. 아이들이 나중에 고기능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로 된 애들 그죠? 고기능의 고도 지능에서도 반향어는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지능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당연하게 출현하는 것도 아니고요. 머리가 나빠서 출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치료가 잘 되는 애들과는 출현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반향어의 진짜 원인은 뭐냐? 이 제가 이 치료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한 거는 뭐냐면. 강압적인 발화유도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뭐냐면 아이가 언어 발달에 대한 욕구가 형성되기 이전에 강압적으로 발화를 유도하는 치료가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은 반향어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런 거예요. 정상적인 아동도 반향어는 출현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아동도 언어 발달이 될 때 되면 반영어가 출현하고 소멸하게 되죠. 이게 어떨 때 이제 그 등장하냐면 언어 모방의 시기에 언어 모방할 때 자연적인 반영어 오타들이 있네요. 반영어가 출현하게 돼요. 그러니까 뒷말들을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죠. 언어 모방의 형태로 몇 마디를 갖다 에코같이 몇 번 따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래 가지 않아요. 애들이 따라하는 언어 모방 단계를 넘어서 자발적인 언어 구사를 하기 시작하면 반영이 소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언어 발달 단계에서 일반 정상 발달하는 아이들은 굉장히 짧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언어 능력이 키워지면서 자연 소실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자폐아동들은 반영어가 장기화 된다는 거죠. 에? 이게 언어 모방 단계에서 출현하는 정도 수준에서 짧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은 돼요. 이게 이제 어떤 게 원인이냐면 이런 거예요. 언어 모방이 등장이 없는 시기에 언어 치료를 시작하는 게 근본 원인인 거예요. 네? 무슨 얘기냐면 자연스러운 반향어는 정상적인 반향어는 애가 이미 모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서 엄마가 말을 하면 엄마가 깎아줄까? 깎아. 엄마 깎아 얘기하면 깎아. 이렇게 해서 언어를 모방하는 방식으로 반향어가 등장하는데 이 자폐아동들은 언어 발달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언어 모방이 안 되는 상태인 거예요. 예? 언어 모방도 못하는 상태에서 언어 치료가 들어가고 강압적으로 따라해봐 이렇게 될 경우에 이 아이들은 욕구가 없이 칭찬받는다든지 강함을 즉 먹을 거에 반응한다든지 이러기 위해서 예? 의미 없이 영혼 없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따라해봐 그러면 했을 때 엄마 밥 줘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사과 그러면 사과 따라 했을 때 칭찬받으니까 그것이 반복적으로 습관된 거예요. 즉 강압적 자극으로 의미 없이 따라하는 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거죠. 아이들이 말을 하라고 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의 뒷말을 그 말을 따라만 하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따라만 하기만 하면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따라만 하기만 하면 칭찬받고 먹을 걸 주고 좋은 상황이 오니까 엄마가 무슨 말을 한다, 치료사가 무슨 말을 한다, 그냥 기계적으로 영혼 없이 언어 요에든 욕구 없이 뒷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벌책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복어가 사용되는 거죠. 이게 언어가 아닌 거예요. 언어가 아닌 거라고 이 아이들이. 즉 이런 거는 뭐냐, 언어 발달, 언어가 출현할 만한 시기가 아닐 때 언어 자극이 들어가서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그 언어를 갖다 출현시키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상벌 체계를 갖다 반복해서 이거 개훈련 시킨 거하고 미안하지만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뭐 먹을 것만 들면 꼬리 흔들라고 자동으로 앉는 거 가리키면 그냥 개가 아무거나 먹을 것만 잡으면 앉기를 반복하잖아요. 이런 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게 습관화된 거예요. 이 플로타임을 만든 그리스판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회성 발달의 3단계가 해서 왜곡이 만들어지면 이 반영어가 출현한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3단계가 뭐냐면 그 목적성 있는 상호작용이 출현한다는 건데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하면 사람과 애정 넘치는 상호작용의 시기 이게 2단계인 거죠. 아이가 엄마가 누구야 까꿍 그러면 까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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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서 둘 사이에 엄마와 아이 사이에 애정 넘치는 이런 감각적인 반응이 누적이 되는 시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이가 목적성 있게 비언어적으로 이 상호작용을 갖다 시작한 걸 넘어서 이제 언어적인 시도를 갖다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적성 있는 상호작용을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을 때 상호작용에 대한 의지와 욕구가 생겼을 때 언어가 출현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근데 이러한 욕구가 즉 목적 애정이 넘치는 관계 형성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아이는 상호작용에 대한 목적성이 없는 상태에서 강함을 위해서 언어를 반복한다? 이거 그냥 기계적인 반응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가 반영을 한다면은 내가 니들이 내가 뒷말 따라하면 먹을 걸 줬잖아. 니들이 내가 뒷말을 따라하면 칭찬해 줬잖아. 그러니까 난 뒷말을 따라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거야. 말만 있으면 뒷말을 따라하는 거야. 이런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고 그런 심정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반영어가.
반향을 만든 사람들은 잘못된 치료적 접근을 한 엄마와 잘못된 치료적 접근을 한 치료사들이에요. 응? 애가 반향을 해도 말이 튀었다고 막 좋아하고, 이게 진짜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이게. 자, 반향어가 이렇게 강압적인 사회성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강압적인 발화 유도에서 시작이 된다면 반향어가 이제 아이들이 오래되면서 고착화되기 시작해요. 변질적인 사용과 고착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단순 반향어가 변질해서 아이가 감정 표현의 도구로 사용을 해요. 이런 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반향적으로 뒷말을 갖다 따라했을 때 칭찬받고 먹을 거 준단 말이에요. 반향적으로 했을 때 뒷말 따라했을 때 칭찬받고 먹을 거 주는 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아이가 짜증이 났을 때 날 좀 좋게 해줘요 라는 표현을 갖다 반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고 불안할 때도 반향어를 막 쓰면서 자기가 칭찬받았을 때의 편안한 느낌, 행복한 느낌으로 자기 안정을 추구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 반향어가 오래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감정 표현의 수단, 불안에 대한 해소 수단으로 이게 변환돼서 자기의 감정 표현 도구를 사용하게 되기 시작한다고. 이러면 이게 반향어가 변질돼서 고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이거는. 이게 이건 이런 반향어가 다른 감정 표현의 도구라는 것들은 여러 사람들이 관찰을 해서 확인했어요. 이거 프리잔트라는 사람은 상호작용의 효과가 없는 반향어는 공포나 통증에 대한 표현이다. 그리고 장기간 반복되는 반향어란 언어 기능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긴장 해소용으로 사용된다. 응? 아이가 그러니까 반향어로 막 의미 없이 반향어를 계속하고 있을 때면 뭔가 불안해한다, 공포감이 있다, 어디가 불편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라고. 응? 그리고 이 발음이 어떻게 해요? 리델이나 미렌다라는 사람이 관찰한 바는 부모가 제약을 가하는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아동에게서 반향어가 자주 관찰되더라고 얘기하죠. 결국 반향어가 단순 반향어를 넘어서 아이가 능동적으로 반향어를 쓸 때 되면 이게 변질 고착화된 건데 긴장이나 불안, 공포, 어려운 동작 시에 자연스럽게 반향어가 연합돼서 조건 반사 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반향어가 고착된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안 좋더라고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훨씬 더 쉬운데 이렇게 반향어가 왜곡 고착된 케이스들은 그동안 이제 경험을 종합해보면 치료를 갖다 해서 정상적인 언어 치료를 시키기가 참 어려워요. 어렵더라고. 자, 어쨌든 간에 이 반향어를 고치는 법, 그럼, 어쩌라고요? 제가 이제 얘기했는데, 이렇게요. 이 잘못된 솔루션들도 있어요. 반향어를 갖다가 인터넷에 뒤져보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 블로그도 보면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보면 지금 좀 황당하죠.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함께 가르쳐 줘라. 이게 이제 말하는 걸 갖다 의도를 이해 못한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언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러니까 질문을 할 때 답을 몰라서 대답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질문을 할 때 애가 답을 갖다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그냥 따라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까지 가르쳐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너 밥 먹을래?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이게 뭐야? 그러고 이제 보여주면서 안경 그러고 뒤에 아이가 답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생님. 엄마도 이게 뭘까? 안경. 얘가 해야 될 대답을 미리 가르쳐 주면 애는 뒷말을 갖다 따라하니까 안경 그러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반향어가 고쳐지고 정답을 갖다 얘기했다 그러면서 좋아를 하는데 이건 또 다른 수준의 반향어예요. 또 다른 수준의 기계어를 갖다 만드는 거라고. 아, 이거 참, 이걸 솔루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보면 너무 속 터져요, 제가. 그냥 두 번째는 수용 언어를 늘려야 된다라고 핵 솔루션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말을 이해 못하니까 수용 언어를 갖다가 가르치도록 또 무슨 인지치료니 이런 거 하고 있겠죠. 얘기했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머리가 나빠서 반향어 출연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반향어가 나오는 거라고. 예? 그런 상황, 그거는 잘못된 치료의 히스토리 결과예요. 이거는 가장 좋은 치료법은 반향어 출현이 안 되는 치료가 가장 좋은 건데 자 이제라도 반향어가 나온다면 솔루션은 이제 빠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반향어가 애가 너무 길게 가고 있다. 반향어가 너무 길게 가고 있다면 아 지금 치료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빠르게 전환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냐? 두 번째, 반향 언어 출현의 전 단계 치료를 갖다 오히려 강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어 출현의 전 단계. 즉, 솔루션 1, 낮은 수준의 사회성 발달 과정을 거칠 것. 플로어타임을 통해서 자발적인 언어 욕구를 형성되게 하고, 그러자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과 행동 모방의 왕성화되는 과정을 갖다 겪어라. 이런 거라고. 에? 언어 전 단계 과정의 사회성 발달 갖다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솔루션 2는 언어 강압을 제공한 당사자, 즉 부모나 치료사가 강압적 관계를 넘는 에서 애정 넘치는 관계로 재조정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하지 않아도 내가 너한테 충분한 애정과 칭찬을 주는 사람으로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이 부모나 치료사가 상호작용 증대를 통해서 언어 발달을 위한 상호 사회성 발달을 유도할 수 있어요. 자, 반영어가 출현하기 시작한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해? 이거 치유가 장기화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다. 언어 전 단계 치료로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치료사나 부모가 아이를 대한 태도 수정부터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늘. 자, 반향어가 있는 아이들의 아동의 치료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완강한 반향어를 갖다 사용하는 아동.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반향어를 변질고착화돼서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불안이나 정서나 통증에 대한 그 표현 방식으로 반향어가 자주 사용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예후가 별로 안 좋아요. 힘들더라고. 즉, 반향어 사용 빈도와 사용 기간이 긴 아이들. 반영어 언어 사용 욕구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아이들, 상호작용 욕구도 저하돼서 퇴행이 가속화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제 반영어만 반복하고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 상호작용 욕구 자체도 저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상호작용을 피하는 방법으로 반영어를 쓰기도 하더라고. 이런 경우는 정상적인 범위로 돌리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가벼운 반영어 등 쓰는 정도의 아이들, 이런 거는 반영어 사용 빈도와 사용 기간이 짧은 애들은 반영어 외에도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증가하고 있다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치유가 좋아요. 좋아서 초보적인 반영어 수준일 때는 빠르게 수정을 해주신다면 오히려 치유를 갖다가 좋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반영어가 나타날 때면 이게 발화가 된다고 싶어서 그걸 계속 강화 고착해 간다. 바라는 될지언정 그 아이의 자폐적 성향도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반영어에 대한 등장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제대로 해결법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칠게요.